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5라운드 3경기입니다. 박진솔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경기인데요. 많이 진행이 됐어요. 네, 초반 스타트는 박진솔 선수 쪽에서 좀 잘 끊었었고요. 지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 좌변 백진영은 그래도 흙이 어느 정도 많이 부셨어요. 네, 중앙의 흙 넉점과 좀 바꿔치기 한 형태가 네, 된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넉점이 잡혔고 네. 이 중앙 주텀은 이제 백 쪽에서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수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이쪽 가르는 순만 안 되면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중앙에 대한 견제와 이 넉점에 대한 공격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변을 키워가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순데 박진수 선수도 이 넉점을 지금 살려 나가려고 이쪽을 밀어준다면 늘어도 자연스럽게 이쪽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흐름은 좋지 않다 보고 네, 비틀었어요. 이쪽 들어가면서 이 넉점 한번 공격해 봐라. 주위가 이제 여기가 두텁고. 전체적으로 셋, 두터워서 넷, 단곰마잖아요. 다섯, 여섯, 잘 잡히지 일곱,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덟, 아홉. 네, 그래도 일단은 공격을 가야죠. 네, 공격하면서 이제는 중앙 백 모양을 거의 다 견제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좀 패석 같은 돌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생환해 오고 은근히 또 공격하면 척하면서. 흐름이 이런 식으로 끌고 오면은 이제 이 한 점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싶을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52 그리고 흑이 48에 스코어인데요. 그래도 만만치 않은 승부 같아요. 이 네, 그렇죠. 네. 스코어도 이제 이 정도면 아주 팽팽한 겁니다. 네. 약간 백이 뭐 편해 보인다 정도 느낌이지 우세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젖혀 갑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히나요, 누나요? 아홉. 오케이. 이두조도 아닌데. 어깨 짚은 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기 전법과 비슷한 네,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는 이쪽을 좀 더 축궁해서 이들에 대한 공격을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반대로 이제 이쪽에 기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겠다. 이 돌을 30초. 공격을 통해서 둘, 어떻게 보면 셋, 좀 이득을 취할 넷, 대상이 아니라 다섯. 내가 잡아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네. 본 거예요. 그래서 박진솔 선수도 어깨 짚음에 대해서 응수를 네.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수에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갔던 돌이 이렇게 둬서 제압당하고 여기에 눌러도 이제 뛰어가면서 우변이 다 깨지잖아요. 잡으면 또 붙이고. 은근히 이 한 점은 역할을 다 하고 잡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젖히자니 또 끊었을 넷, 때 다섯, 여섯, 일곱. 그거 살릴 수 있나요? 여덟, 쉽지 않거든요. 길 끊어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젖히고 끊었는데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 점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둬서. 꼬부렸을 때 젖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끊어서 안 되니까 네. 한태 선수는 지금 뭐 지금의 형세가 내가 아주 강력하게 둬야 되는 형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충분히 또 둘, 싸울 만한 형태다 셋, 이렇게 보고 넷,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정말 이렇게까지 세게 둡니까? 들여다본 수는 이어준다면 그때 다시 흑돌 한 점을 공격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죠. 이제 이 교환이 된다면 단수가 성립하잖아요. 네. 아까와 다르게 이 교환 덕분에 흑이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이을 순 없고요. 단수를
치는 그런 진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우변 흑집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하나 나가 두나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흑이 그래도 빵 따냄을 했으니까 상당히 잘 됐죠. 네. 그리고 늘어두더라도 이 느는 자세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또 여기까지 치고 뚫차니 이제는 중앙을 둘 수도 있지만 뭐 이쪽을 둬서 크게 잡자 할 수도 있고 밀기만 하더라도 거의 근사하게 됐거든요. 우변이 꽤 크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한태희 선수의 강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통했어요. 네. 아, 여기를 어깨 치고 저 치는 수를 오히려 유도한 다음에 끊어간다. 네. 상당히 엄청난 역발상이네요. 네. 백이 젖혔을 때 흑이 이제 어떻게 응수하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끊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저는 뭐 뒤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장면에서 최강수를 찾아냅니다. 역시 대곡자만의 호흡이 좀 있네요. 예. 자, 밀어서 이제 자충을 메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두는 것은 나중에 이 숨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네. 더 움직이기가 좋은데 네, 지금 밀어봤자 바로 잡히잖아요. 네. 네, 박진솔 선수도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지금 당황스러워요. 네. 지금 끊는 수를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단수를 친다면 흑 모양이 점점 튼튼해지거든요. 네. 단수 치고 이제 이을 때 이곳을 뚫어 갈 텐데 네. 여기서 좀 고민이긴 하네요. 중앙을 밀어가야 될지 혹은 이쪽을 뛰거나 뭐 달리거나 우아기 쪽을 둬야 될지 네. 근데 여기가 상당히 좋긴 좋아요. 반대로 밀린다고 보면은 이 두 점 살리기가 이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크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 순간 실시간 스코어가 흑이 네. 좋게 또 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상당한 전가를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이 판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여기서의 승부가 이제 팀 전체 승부와 연관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 선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뭐 최소한 일곱, 뭐 날짜를 두거나 여덟, 아홉 그쪽 가나요? 이 붙이는 거는 당장은 손 못 빼죠? 네 붙이긴 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2단 젖히겠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선택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씌우면 잡히잖아요? 네 지금 밀자니 이제 여기 늘어서 아예 두 점까지 살려버리자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또 선수잖아요. 느는 게요. 붙이는 순간 맞아. 잡히니까 두 점. 네.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백이 이제 건너가 버리면은 이 전체가 지금 또 열버집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선택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무조건 뚫어야 돼요, 백은. 뭐 이렇게 치고 있고 뭐 얌전하게 둘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있고 뭐 이런 것도 지금은 상상하기 30초. 싫어요. 네. 둘. 뚫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네. 다섯. 여섯. 네, 일단 단수 치고요. 네, 지금 이 서로 밀어가는 자리, 이 엄청나게 좋은 자리를 남겨두고 지금 우아계에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백이 뚫고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나 이렇게 장문으로 잡는 건 쉽습니다.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은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네. 이곳을 밀리잖아요, 지금. 이었습니다. 이었어요. 네. 있는 선택은 지금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잡혀도 이거는 백이 아쉬운 것이고요. 늘고 밀었을 때 안에서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궁도가 살 수 있는 궁도인가요? 또 나와서 저 치고 또 한바탕 또 싸워보겠다. 네, 막아 그것도 가네요. 아니네요. 아직도 백 모양이 그렇게 좀 튼튼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이러면 이제 칩 받으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바로 나올 수도 있나요? 근데 이 한 점 못 살리면은 실리 손실이 커서요 이게. 이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도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밀고 뭐 잡고 살리고 정도로는 백이 자신할 수 없어요. 이쪽까지 끊겨서 우악이 아예 초토화 되잖아요. 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흐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백이 뚫어가는 그림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뚫고 나서 저 느는 것과 미는 것을 맛보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기 뚫렸을 때 백이 상당히 일단 큰 손실을 입고 네. 시작하는 것이라서 글쎄 이걸로 개가 된다면은 모르겠는데 하나, 둘, 글쎄요 넷, 좀 다섯, 모양 정리가 여섯, 되고 나서 일곱, 형세를 봐야겠습니다. 여덟, 아홉. 네, 계속 뚫어갑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흑집을 세본다면은 12 네, 이쪽 제압한다고 하면은 30집에 육박합니다. 여기 35 네, 50 6 60 7 8 65 이상이 났어요. 네. 18 19 18 20 35 네, 중앙 빼고 35이거든요. 중앙에서 이제 20집 정도 만들어야지 개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밀었을 때 이제 흑이 온전히 잡고 이런 진행했었는데 네. 그 진행은 흑이 오히려 선택 안 하겠네요. 셋, 다 잡으러 넷, 가려고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일로 나오면은 여기까지 여덟, 밀어서 아홉,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선택하겠네요. 네, 백이 이제 젖히고 뭐 늘고. 근데 이거는 흙도 겁이 나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늘고 잡고 밀 때 뭐 젖혀서의 싸움 이 싸움을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집이 그래도 쉽게 나버리면은 그것은 흙이 장담할 수 없는 형세가 됩니다. 네, 일단 늘어갑니다. 네, 흐름 자체는 지금 백이 좀 스텝이 꼬인 건 맞아요. 네. 근데 바둑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둑이 백이 불리하다, 꼭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마지막 중앙에서의 승부가 중요하겠네요. 잡는다면은 막기보다도 날일자가 좀 더 유연해 보이고. 네. 만약 이렇게 집이 다 돼버린다면은 마지막 백집이 커요. 둘, 흙이 뭐 이거 셋, 잡고 넷, 다섯,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는 여섯, 것은 일곱,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거기까지 간 것인데 문제는 백도 싸워야겠는데요. 네, 무조건 네. 싸우죠. 여기 늘었을 때가 좀 문제긴 해요. 저 치는 수가 이제 천수잖아요. 네. 건너갔어요, 백이. 맞고 이제 늘고인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흑이 지금 타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거죠. 네,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공수는 바뀌었고 흑이 이쪽을 밀었기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은 집이 흑이 많습니다. 네. 아 근데 백 세력권이 꽤 두터워서 네.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백이 또 두 점 살린 것만 해도 또 집으로도 또 네. 이득을 받잖아요. 얼마간에 또 거의 10집 가까이 또 이득을 네. 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네 지금의 형세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요. 6, 7, 8, 9 아우 거기까지요. 아 이거는 저 치는 게 이제 불확실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네요. 왜냐면은 지금의 이제 이 수가 두 점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네. 확실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저쳐갑니다. 네. 그래서 이 교환이 있어야지 나왔을 때 이제 막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젖혀서 물어봤는데 흙도 있진 않겠죠? 근데 여기 이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살 수가 있어요? 네, 못 살 것 같거든요. 네,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네, 삼국 속기대국 보고 있는 사이 이국이 지금 끝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네. 네, 설현주 선수가 패배를 한 것이죠. 네, 설현준 선수 아무래도 초반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복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너무 도발을 했어요. 네. 네, 신지 선수가 힘이 또 약한 기사가 아니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인데 네. 너무 도발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악영향 역효과로 나와서 초반에 크게 실점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좌변에서 저 정도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네. 복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신진서 선수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네, 거의 뭐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네. 신진서 선수 정관장의 이제 미들랩맨입니다. 2016 시즌보다 잘하려면 전승밖에 없는데 네. 올해는 현재까지 5전 전승. 네. 상당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정관장 황진단 팀이 1대 0으로 앞서게 됐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의 패배가 이제 한국 물가정보팀 입장에서 아프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 패배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감안한 상황이었고 이제 이 판이 중요한 것이죠. 한태 선수가 박진서 선수를 이겨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물가정보팀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둑은 지금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 흑 쪽에서 지금 잘 타계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6, 7, 8, 9 네, 흑은 최선을 다해서 중앙 흑도를 살려야 합니다. 네, 뭐 그 과정에서 이 넉점은 잡히겠죠. 끊는 수가 남아 있네요. 네, 끊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잡히는 정도로는 기존에 집이 많았기 때문에 할 만하다 뭐 그런 형세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괜히 붙여쳐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를 왜 이렇게 뒀는지. 그냥 애초에 밀었으면은 마음 편했거든요. 네, 한태희 선수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이 두 점 살았죠. 이 넉 점 잡혔죠. 우변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네. 지금 중앙에 백집이 나지 않아도 집으로 또 백이 많이 또 따라왔거든요. 네, 많이 득점했어요. 네. 여전히 열분 말이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흑이 그래도 유리합니까? 유리하지만 약간은 좀 깎였는데요. 네, 지금 차이는 더 좁혀졌고. 네. 이런 차이라면은 끝내기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근데 흐름 자체는 백 쪽이 좋아서. 물론 이제 아 그렇네요. 바뀌었네요. 네, 지금 우변을 깨고 오히려 넉점을 잡았으니까 흐름은 백이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이나마 박진 선수가 우세한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니 우측에 흑돌 넉점 잡은 자세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게 몇 집이 났습니까? 네. 이 거의 20집 났어요. 그러니까 중간 깨진 것만큼은 난 겁니다. 네. 몇집이. 그리고 흑집은 또 우변에 좀 깨진 거죠. 네, 우변이 다 부서지고. 네. 부서진 만큼 이제 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명백히 손해를 본 것이죠. 자, 그나마 흑이 이제 보상을 받으려면은 이 뛰는 수가 돼서 이제 합변을 네.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 모양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 형태는 여기 끊으면 훅으로 쳐야 돼요. 그러네요. 잡지 못하죠. 이쪽을 끊어버리니까. 네. 훅으로 쳐야 되는데 단수 당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끊겼잖아요. 그 뛰는 수조차도 지금은 불확실하네요.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날일자 정도는 괜찮을까요? 와, 이 정도로 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두 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호구를 쳐야 된다면은 네, 역시나 끊깁니다. 그러네요. 눈물을 머금고 입구자로 둬야 된다는 얘긴데. 이건 밑에가 여전히 비어 있거든요. 날짜로 갑니까? 이 두 점을 포기하겠다. 그런 생각이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따내면 됐다 내고 그러면 이제 끊기진 않거든요. 대신 이두 점 잡히면 원래는 백이 뒤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 형태인데 보너스가 생기는 것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들여다봅니다. 네, 지금은 일단 확실히 주도권이 백 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끝내기 돌입하는 맞아. 과정에서 백이 먼저 끝내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괴롭히죠. 붙여가네요. 모든 걸 다 받아주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두 점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단수는 이 두 점은 못 살려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쪽 끊는 것이 항상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거든요. 마지막 네. 두 점이 잡히는 거죠. 전체가 걸리네요. 네, 다섯. 62-38까지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괴로운 장면이죠. 아, 그리고 혹시
혹시 그러고 나서도 설마 이게 때려내고요? 네. 뭔가 큰 그림이 있나요? 마지막 이런 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전체가 연결고리가 확실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쪽을 쳐서 또 끊기거든요. 네. 하지만 먼저 좌상귀 쪽에 끝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도 좀 기분이 좋네요. 받아주면 네. 다시 한번 밑으로 또 붙이겠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렇게 받아주기가 참 싫어요. 네. 이렇게 당하면은 나중에 여기 꼽으렸을 때 또 괴로워요. 차라리 일로 젖히는 수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끊으면 늘어서.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제 둘, 셋, 끊기지 넷, 않거든요.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젖혀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태 선수가 좀 괴롭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들어서 참아줍니다. 잡는 자리도 두텁네요. 근데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여전히 괴롭거든요. 창백이가 네. 여기 당하면은 좀 무너지기 때문에 네,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백이 선수로 이득 보고 또 딴 데 먼저 갈 수 있고. 마지막. 여차면은 네. 이제 이쪽 끊어가는 여섯, 수단 노릴 여섯, 수 있고 일곱, 아 여덟, 여러 가지로 지금 흑에게는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저는 붙여서 젖히는 수가 가장 의문이에요. 좀 다시 괜찮아졌던 흐름을 오히려 스스로 좀 바꿔버린 것이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박진수 선수는 일곱, 이제 뭔가 좀 안정을 찾았죠. 근데 보통 이제 불리한 쪽에서 움직임이 좀 많아져요. 네. 유리한 쪽은 지금의 이제 박진수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부동자세로 네. 움직임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제 이 정도 된다면 거의 이제 집의 윤곽도 다 드러났고요. 마지막, 끝내기 하나, 할 자리도 어느 정도 둘, 다 보이고 셋, 넷, 이제는 좀 유리하다고 다섯,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먹여쳐서 받는 것이 이제 집으로 가장 이득이죠. 집을 좀 간단하게 세본다면은 열, 열여덟, 스물 26, 36, 40, 43, 49, 50, 18, 60, 2집 정도예요. 10, 12, 14, 15, 16, 28, 36, 45, 50, 51, 52, 55. 집만 보면은
현재 그러니까 흑이 10집 좀 넘게 앞서 있는데 중앙을 뺐잖아요. 중앙은 백이 둘 때마다 좀 집이 네. 불어날 것 같은데요. 그 여길 받아야 되면은 네. 여기만 와도 10집 이상 그냥 나버려요. 그 이상이 납니다. 10집보다도 더 이상. 그리고 흑이 또 큰 끝내기가 남아있어서 그쪽 차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둑이 다 둬가지고요. 큰 끝내기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초하면은 백은 항상 여기 두고 뭐 띄어도 사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흑이 전체가 끊겨버리거든요. 네, 좌상귀를 받지 못하고 우변으로 막아갔는데요. 네, 여기는 뭐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날짜로 가면 석점이 잡히니까요.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수죠. 이수를 뒀다는 것은 뭐 굳이 끝낸 노림을 갖지 않겠다. 그냥 끝내기로 마무리를 네.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뭐 이렇게 굳이 끊어와서 대마 잡으러 갈 필요가 없는 바둑이다. 네, 실시간 스코어가 네. 75대 25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수로 이 형세를 좀 대변해 주네요. 네, 어려운 변화 없이 마지막. 끝내기로 하나, 무난하게 둘, 두겠다는 셋. 뜻입니다. 박진수 선수는 이게 누가 오지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현재 3승 1패 기록 중이고 2판마저 이기면 4승 1패를 기록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패한 선수가 이제 최철아 선수에게 패했지만 네. BJF 리테일 CU 팀의 주장 이동훈 선수도 꺾었고요. 네. 심재희 강승민 팀의 좀 하위 지명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짱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네. 오늘 한태 선수까지 정관장의 오지명. 박진수 선수가 사실은 타 팀의 한 30여급 성적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박진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박진수 선수 못지않게 또 SK 앵크린 팀의 박민규 선수가 네. 잘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전 전승으로도. 네. 올해는 오지명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는 마지막.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한태 선수가 작년에 일곱, 딱 그랬거든요. 여덟, 작년에는 이제 물가정보팀 오지명이었는데 네. 거의 뭐 일지명 포스로 좋은 성적을 거둬줬었거든요. 11승 5패를 기록했었네요. 네, 그만큼 발전을 해서 올해는 사지명으로 발탁이 됐고 현재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2승 1패. 송지훈 선수와 최철원 선수를 꺾고 그다음에 조한승 선수에게 패하면서 어쩌면은 사지명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만큼 팀에서 거는 기대가 크고 본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패배를 좀 더 아파하는 둘, 모습을 셋,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흙이 이어두면서 백이 찝어서 연결하는 수를 차단을 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때가 아 이때 어떻게 둬야 되죠?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아 이거는 또 하나 찌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 와중에 여기까지
아 이건 너무 눈물 나서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긴데 입구자로요. 한막 자체가 여기서 마지막 이것으니까 이렇게 하나, 꼬부리는 둘, 격이라서 셋, 넷, 너무 또 아프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기분 좋게 이제 득을 받고 비마 끝내기까지. 정말 얄밉게 끝내게 하네요. 네, 지금 한태 선수 너무 괴로워하죠. 네. 이 끝내기가 또백 쪽에서 기분 좋은 자리밖에 없어서. 네. 계속 좀 흙이 뒤에서 받아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정관장 하나, 황진단이 둘, 2대0으로 셋, 넷, 앞서 다섯, 나갈 확률이 여섯, 높아졌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이팀 너무 반칙 아닌가요? 사실 오늘은 그래도 한국물가정보팀도 상당히 강팀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오더가 상대 단적은 밀리고 있지만 좀 그래도 할 만한 오더가 아닌가 네. 싶었거든요.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유리한 고지에 정관장이 먼저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안이라면 위안인 것이 한국물가정보팀이 자랑하는 또 1, 2, 3진명이 네, 출격 대기 중이고 네, 네. 지금 마지막 장고대국에서 하나, 둘, 싸우고 있잖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또 팀전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좀더 괴로워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졌다고 이렇게 탓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기면은 칭찬해 주지만 네. 졌다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제 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저는 1분 후에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한태희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팀의 이제 허리층이죠. 네, 박진수 선수와 한태 선수는 물론 4지명 5지명이지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당당하게 허리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체감은 거의 3지명 급이라고 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중앙 한 점을 잡아가면서 백집을 확실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 아주 큰 자리였죠.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하나, 둘, 날짜도 셋, 넷, 안 되네요.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붙이고 이렇게 여덟, 밀었을 때 아홉. 혹시 맛보기로 그러네요. 걸립니다. 그러면 기껏 끝내기 해도 입구자 정도가 네. 될까요? 이렇게 둘수 있는 최대치는 입구자가 되겠고요. 눈에 보이는 데는 젖혀 있는 자리가 이제 커 보이고. 글쎄요, 다른 곳은 크게 둘 만한 곳이 안 보이네요. 실시간 스코어가 9대1까지 네. 변했습니다. 마지막 판이 하나, 또 좁혀졌잖아요. 네, 지금 셋, 넷, 한태 선수가 다섯, 실수를 해서 스코어 여섯, 차이가 저렇게 된 것이 일곱, 아니라 여덟, 이제 마무리가 아홉. 다 되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즌 스코어가 더 확실해진 것이죠.
코어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15집 정도 났고요. 여기가 이제 묘한 모양인 게 나중에 이런 이 형태가 전부집이 아니에요. 치중가구 붙이면 빅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집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과제에서 6, 6집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가일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네. 21집, 22, 24, 34, 45, 57, 60, 66, 10, 12, 16, 20, 30, 40, 42, 44, 54, 56, 58, 60.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생각보다 이렇게 미세하죠? 하지마 하나 15, 21, 32 셋, 다섯 41, 42 여섯, 여덟, 52, 54 아, 흑집을 좀 더 많이 샀네요. 지금 60집 정도네요, 보니까. 그렇다면 거의 20. 반면으로 미세한 정도겠네요. 네, 지금은 네, 흑집을 제가 좀 더 잘못 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또 두텁기 때문에 끝내기로 또 20볼짜리가 네. 또 많잖아요. 네, 미세한 승부가 아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장고 바둑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장고 바둑은 이제 한국 물가정보팀의 주장 박영호 선수가 반드시 이겨줘야만이 네, 4599로 이제 바톤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장고 대국 잠깐 보고 올까요? 네, 박영호 선수의 흑번, 김병호 선수의 백번이죠. 아직 정리가 좀 되지 않아서 한눈에 네. 좀 파악하긴 힘든데요. 일단 우상과 우화, 그리고 좌변의 흑진형이 있고요. 백은 일단은 가장 좋은 형태가 이 상변 쪽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아, 실시간 스코어 떴네요. 53대 47이면 정말 네. 약간 좋다는 얘기거든요. 박뱅이긴 하지만 선착의 효를 살리고 있다. 네, 이 정도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좌변이 근데 약간은 불확실해요. 이쪽 집 받고 잡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있는 수까지 되면은 안 되는데 아, 있는 거는 그래도 다행히 양자충이라서 네. 되게 성립하진 않네요. 네. 지금까지 수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 선수가 이제 1, 3호 포진, 네. 눈목자 구침이죠. 한태 선수는 2칸 구침을 했는데 박영호 선수는 좀 더 실리적으로 눈목자 구침을 했고 야, 많이 나오는 진행인데요. 네, 지금의 이제 이 한 수가 김병호 선수의 기풍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네. 이제 아주 공격적이거든요. 지금 흙에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서 네, 보통 이렇게 벌리잖아요. 네, 벌리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벌리잖아요. 네. 네, 이 선수는 이 흙 두 점이 오히려 공격 대상이다. 네, 그렇게 주장하듯이 이쪽을 바로 다가섰고 네. 네, 당연한 첫 공이죠. 흙은 이제 두 칸의 공을 하면서 네,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 이거 뭐 기세라면은 나도 한번 그러게요. 너 비슷한 모양으로 갔으면 어? 재밌었을 것 나도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네. 박연 선수는 그런 기풍은 아니에요. 일단 벌려 네. 주었고요. 좀 집착하게 장기전으로만 이끌면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칸 띄었고 이 수순이 좀 묘해요, 네. 이게. 백이 침투했을 때 보통 받는 게 보통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뭔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를 들어가는 수, 그러니까 띠니까 들어왔잖아요. 네. 그것도 뭔가 묘하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여기를 또 둬요. 이띤 수는 이 들어가는 수가 싫어서 띄었을 텐데, 네. 물론 백 날개자로 씌우는 게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니까 또 여기 씌웁니다. 뭔가 묘한 네, 기세의 공방이 지금 진행된 것이고요. 백도 기세라면 이제 저친수로 이쪽을 좀 가르고 싶거든요. 둬서 이두 점도 약하고 한 점도 제압당하기 쉬워지고요. 네. 흑도 이제 이 정도 띄어서 또 기세 진행을 할 것인데 서로 계속 손을 빼겠네요. 네, 아, 그쵸. 마치 치킨 게임처럼 기세로 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타협이 됐어요. 네, 지금 이 치중의 수는 네, 이렇게 치받아서 끊겠다란 뜻입니다. 네, 눈목자 사이를 끊어가겠다는 네, 뜻인데요. 이것은 흙이 갈라지면서 곤란해지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실제 붙인 수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잡아라. 이한 점을 희생타로 버리고 이렇게 끊어가서 이한 점을 잡겠다. 네. 이한 점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희생타를 한 것인데 네, 치받았고요. 여기서 건너가고 치받은 당하는 것은 이것은 흙에 좀 불만입니다. 백 모양이 좀 웅장해질 것 같네요. 네, 귀에서 살더라도 네. 이쪽의 모양이 상당히 좋아져요. 네. 그래서 같이 기세로 치받고 뚫고 잡고 이쪽도 서로 간에 또 기세의 충돌인데 일단은 흙이 역점이 약한 돌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쪽에서 손실을 입었지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시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빠르게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시켰고 우변 지키고요. 계속 바꿔치기가 일어났네요. 네, 뭔가 좀 김명 선수 쪽에서 좀더 화려하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아 지금 또 화려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여기 붙이고 붙이는 수법 지금까지 수법 중에서 제일 화려한 수법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한 점을 지금 가볍게 탈출시키고 있는 것이죠. 중앙에 하나 붙여둔 수는 밑으로 붙이기 위한 네, 미끼였다고 할수 그런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교환이 없이 붙여도 돼요. 여기서 사실 네, 붙여도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실전에는 이제 이 교환과 이 교환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백 쪽에서 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죠. 왜냐면 다음에 이렇게 손 뺐을 때 이제 끊어가는 것이 더 통렬하잖아요. 이교환이 되어 그러네요. 있으니까. 흑에게 한수좀 지키라고 가열수를 하라고 네.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 잡자니 이 자리가 너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천하의 명당이죠. 흑도 백진홀. 좀 고민이 네. 되네요. 그쵸.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김명호 선수는 이 붙인 교환,
뭔가 선수를 뽑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교환을 시켰는데 이 자바만 준다면 성공이에요. 네. 네, 이 자리를 갈수 있기 때문에 성공인데 지금 박영호 선수가 잠깐 손길에도 나왔듯이 여기를 두려고 상병을 했거든요. 가려고 했어요. 네, 지금 의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네. 좋은 자리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변이 정말 대세점이거든요. 흑 네. 모양이 커지면서 또백 모양도 견제하고. 일단은 내 우변 쪽에서의 형태, 그리고 우변을 이렇게 백이 잘 됐고 하변도 넘어가고 이쪽 공방은 그래도 백 쪽에서 득점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흑은 이제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네. 대세점을 갈수 있다. 네, 그것인데 일단 실리로는 백이 많이 이득을 챙겼습니다. 우상귀 흑집은 전부 굳어졌다고 봐도 네, 될까요? 뭐 집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젖혀있기 정도는 다 백의 권리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정도는 백이 할수 있어요. 다음에 붙이는 것이 워낙 커서 이 형태니까 이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박영 선수 가려다 말았는데 가야 돼요. 네, 이 네. 자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김명훈 선수 하변에 계속 끊어가야 할까요? 글쎄요, 이쪽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이 교환의 체면도 있고 이제 네. 끊어는 가는데 네, 이쪽에서 뭔가 흙이 더할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좀 봐야겠네요. 이쪽이 이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 이제 끊어져 있기도 해요. 늘어서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쪽에 늘어지면 다음에 여기 침투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네. 계속 기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뭐 중앙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두점 이어두진 않나요? 아,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있고 이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악수로 보여지진 않네요. 이런 교환 자체는 다른 활용이 기껏해봤자 단수밖에 없으니까 네. 단수는 뭐 교환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박영원 선수가 마지막 그만 미세하나마 조금 셋 괜찮은 넷 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섯 있고, 여섯 일곱 주무기인 그 여덟 끝내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입할 것 같거든요. 네. 이대국 그래도 물가정보팀의 박영원 선수가 조금이나마 희망적이다. 네, 잘 두고 있습니다. 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속기 대국 박진솔 선수가 승리했네요. 네, 아무래도 그 우변 쪽에서 뭔가 역전의 실마리를 한티 선수가 스스로 제공을 했어요. 네. 네, 지금도 그 승부처로 돌아갔죠. 네. 아, 역시 네. 우변을 잡는 것도 좀 깔끔은 했을 것 네, 같아요. 잡는 게 정수죠. 네. 근데 지금 막혀서 근데 중앙집이, 아, 이거는 흑이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코스는 중앙을 집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것은 네. 내 벽이 뭐 날짜나 이제 하나 더 가겠죠? 여기 가겠죠? 이게 집 되면 이건 백승입니다. 흙이 잘든것 같은데요. 뭐가 애초에 저는 이게 문제였을까요? 이게 이상해요. 붙여여친 게. 여기 막히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걔 이런 변화를 해서 한수 투자를 안 해도 되는 데를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 붙이고 젖힌 수는 당연히 밀고 나서 백이 먼저 둘 데도 없는 자리인데 그걸 맞춰서 두면 편한 바둑이었거든요.
지난달 오지명입니다. 박진솔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 세레머니 어디 많이 본 세레머니인데 네. 뭐죠? 저 강강수월래 같은 건가요? 네, 대단합니다. 박진솔 선수. 4승 1패를 이제 거둔 것 같으시죠? 네, 이렇게 돼서 정관장 황진단 팀이 한국물가정보를 상대로 2-0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정관장 팀이 2-0으로 앞서고 있지만 또 한국물가정보에는 1, 2, 3 지명이 또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1국 박경호 선수가 조금이나마 앞서 있다는 네. 것이 한국물가정보에서는 위안할 수 있고요. 4국, 5국 한국물가정보의 2지명 원성지 선수와 3지명 안국혜 선수의 어깨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네, 궁금해지는데요. 2부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